리얼 건달 드라마라는 신장르를 개척한 슬기로운 숙소 생활이 웹드라마로서 연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웹드라마를 송출하던 허세스코 채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채널을 개설하고 슬기로운 숙소 생활을 기획한 김영희 씨가 이 채널을 탈퇴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게시되고 난 후 허세스코 채널에는 한동안 깡패 3명이 김영희의 채널을 빼앗았다며 슬기로운 숙소 생활 출연진인 코털형님과 억달님, 뿌시기님에 대한 악성 댓글로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억달님과 뽀시기님이 각자 자신의 채널에서 밝힌 해명 영상에 따르면 김영희님과 억달님, 뽀시기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김영희님과 코털형님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억달님의 영상에 따르면 원래 슬기로운 숙소 생활이 추가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화 건달의 사랑편에서 시즌1을 급히 종료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희님과 코털형님 사이의 갈등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었을까요? 아직 두 분의 입장이 정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기에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워낙 핫한 이슈이기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게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제 뇌피셜을 말해보면 두 분이 같이 운영하던 빵스토랑 가게 사업을 접으시고 김영희님께서 허세스코를 나가신다고 하니 일단 두 분 사이에 의상할 일이 발생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 의상할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거나 아니면 슬슬쌤 촬영 방향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우리도 전혀 예상 못할 제3의 이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상 유혜지였습니다.